네, 안녕하세요. 뉴욕 KIDARISSAM입니다. 오늘 날씨가 가을의 전형적인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온도는 살짝 높네요. 오늘 내일 주말에 온도가 좀 높다고 하는데 해가 다소 비춰지면서 약간 눈을 찡그리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자식과의 관계성 예전하고 다르죠? 예,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을 때는 부모가 자식한테 경제적인 지원과 보조를 받을 거에 대한 기대, 그런 심리로 인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식이 한 명 또는 두 명으로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성인이 됐을 때, 또한 내가 노인이 됐을 때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고 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노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세상에 노인 복지와 노인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이죠. 자,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퇴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아쉽게도 많은 부분을 주변 국가의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노인 인구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일본 얘기가 얼마 전에 BBC 뉴스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앞으로 향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노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BBC 뉴스에서 방송으로 됐었던 내용은 노인분들이 60세 그리고 65세가 되는 나이층이 지난 20년 동안에 급성장을 하면서 많은 퍼센트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율이 높아진다. 대부분은 경범죄라고 하는데요. 비단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느 도시인 경우에는, 일본의 얘기입니다. 어느 도시인 경우에는 교도소에 3분의 1이 60세 이상, 65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왜 과연 나올까요? 뭐 허무한 얘기 아니냐, 또 지어낸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치는 간단합니다. 노인이 되면, 65세 이상이 되면서 많은 국가들은 노인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인연금, 노령연금, 또 그 외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 뭐 각종 나라에 따라서 말해지고 있는 통칭이 좀 틀리죠. 그러면서 노인들의 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노인들이,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또한 노인들이 제2의 잡을 갖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연금만 가지고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부러 경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로 향하고, 교도소에서 3, 4년 동안의 생활을 한 다음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두 번째 교도소를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는 교도소를 가게 되면 삼시세끼 밥을 주고, 또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고, 또한 삼시세끼 외에 운동도 시켜주고 정규적인 교육도 시켜주기 때문에 일부러 교도소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참 터무니없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먼 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구들, 노년의 인구들이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일들을 자주 벌이는 이유가 두 번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입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반려자를 잃고 혼자 살게 되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면서 이제는 외로움이 더 극심해지죠. 자식을 다 키워놨는데 자식이 나를 방문해 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살기 바쁘죠. 키울 때, 품 안의 자식일 때 자식이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본인들의 가정, 본인들의 사회성 때문에 나를 찾고 나를 방문해 주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방문해 주면 정말 대통령이 온 것처럼 반가울 때가 있다라는 게 노인분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시세끼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의료에 대한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외에 플러스로는 우울증과 외로움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교도소를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속에서, 그들의 무리 속에서 나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근심 걱정에 마저도 나의 관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require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과연 남의 나라 얘기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BBC 뉴스에서 일본에 대한 내용으로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노인 문제, 노인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에서 그러한 여파, 그러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면 앞으로 전 세계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 과연 노인 문화에 있어서의 대책이 그러한 현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웃을 수 있고 또 웃긴 얘기고 황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갈 데가 없고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내가 받는 경제활동이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항하는 교도소의 목적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내 장래를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안심되고 안정된 지역과 환경이라는 교도소, 그곳으로 향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그 내용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잡잡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노년, 건강한 은퇴의 시기, 그리고 건강한 나이를 먹는 사람으로서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키다리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